그다음 언어지 오늘 말하기 시험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하고 마치고 바로 보낼 거예요. 바로 보낼 예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해놓고 안 보내요. 조금 깜빡깜빡해요. 오케이, 지금 우리부터 시작해볼까? 예, 잘 모르겠대요. 뭐죠? silly죠. silly. 그렇지. spooky 뭐예요? 그 으스스한 으스스한, 무서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서운. spooky monster 하면 뭐예요? spooky monster. 무서운 괴물? 그렇죠. scary 하면 뭐예요? 무서워. 그렇죠. 무서운. 그렇죠. 그럼 scary tiger 하면 뭐예요? 무서운 호랑이. 그렇죠. goofy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goofy. 그 This is the first as in is to 그 띵띵 다 띵띵띵 아니면 띵띵띵 아니, 어제 봤는데. 그거 어제 봤는데, 여기 있대. 아, 내가 되게 많아. 뭐죠? Noise. 아닌데요? 아니요? Object죠. Object. Okay. Piece 뭐예요? 조각. 부분. 부품. Part 뭐예요? 부분. 부품. 조각. 그렇죠? Thing 뭐예요? Thing이 터치 thing. 아니 그게 띵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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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그게 뭐예요? 그거야 헤헤 thing 내일 또 해야 되겠네. 물건 물체 사건 무슨 무슨 일 이런 뜻이죠? 어떤 물건 어떤 물건 어떤 물건 something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물건? something 도 되고 anything 되죠. 어떤 물건? something anything 그렇죠? 맞습니까? object 뭐예요? 물건, 물체 맞습니까? okay. 조각 piece 한 부분 part 같은 말이고요. 물건 thing, 물건 object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선생님 써놔야 되겠다. 오케이 쭉 해서 수업해서 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성취도가 낮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아, 오케이 뜻 물어보면 뜻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또 저예요? 네. 못 맞췄잖아. Over is to up as under is 스펠링 to over. 네. 근데 over 전 요새 펠링을 다 over 말고 그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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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아니 over 말고 또 멋있어. 허둥거리지 말고. 언더를 밑에 나와. 그러니까. 만세시켜주면 안 시켜주나요? 위에 뭐죠?
below. B-E-L-O-W. 그렇죠. below죠, below. 왜 below지 볼까요? over 뭐예요? 위에. 뭐뭐? 위에. 위에. above 뭐예요? 위에. 뭐뭐 위에. 위에. under 뭐예요? 밑에, 아래.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below 뭐예요? 아래에.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같은 말 관계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 위에 over, 땅 위에 over the ground. 그럼 같은 말 above the ground. 조금 땅 밑에 under the ground. 같은 말 below the ground. Over the ground, above the ground, under the ground, below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Hello. 지원아 수업 시간에 집중 좀 해. 이거 읽는 연습 얼마나 했는데. 뭐죠? 이게 좀 노이즈죠. 노이즈. 오케이. 왜 그런지 볼까요? fog 뭐예요? 안개. 이름 시죠? cloud 뭐예요? 구름. 이름 시죠? 오케이. thunder 뭐예요? 천둥. 저 천둥이죠. noise 뭐예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 이름 다 알았어요. 그쵸. 맞습니까? 다 같이 안개, fog, 구름, cloud, 천둥,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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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nder. 시끄러운 소리, noise. 가 그래서 지원이. Okay, 그렇죠. wind죠. 왜 그런지 볼까요? foggy 뭐예요? 안개낀. 어떤 시죠? 어떤 안개낀. fog 뭐예요? 안개. 그렇죠. 이번에는 이름 시죠. Okay. 그래서 무슨 시하고 무슨 시하고 작정했어? 어떤 시 이름. 그래서 어떤 시, 어떤 안개낀, 무엇 안개, 어떤 windy, 어떤 그 바람 부는. 그렇죠. 바람 부는 어떤 시죠? Okay. wind 뭐예요? 바람. 바람 무엇이죠? 이름 시죠. 됐습니까? 안개낀 foggy, 안개 fog, 바람 부는 windy, 바람 wind. 비 내리는 rainy, rain. 얘는 비란 뜻도 되고 비 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눈 내리는 snowy. 오, 그렇죠. snowy, 눈 snow. 맞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지민이. Okay,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오케이. 왜 맞는? 어. 로우는 뜻이 뭔데? 어. 어떤 시야? 어떤 시? 어. 낮은이고 어떤 낮은, 하이는 높은. 어떤 시인데 반대말이지, 그렇지? 오케이. 이는 뭐예요? 뭐뭐 안에. 아웃은 뭐뭐 밖에. 반대말끼리 짝지었네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낮은 구름 cloud, 높은 구름 high cloud,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 방 밖에 out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squish. Okay, 왜 그래요? form 뭐죠? 만들어지다. 형성하다. 형성하다. 폼 잡다. 폼 잡는 거 알지? 아이고, 폼 잡고 있네 할 때 그 form이죠.
형성하다. shape 뭐예요?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됐습니까? Okay. 어떤 관계? 비슷한 관계죠. form, shape, squeeze 뭐였더라? squeeze 선생님이 squeeze를 설명할 때 toothpaste를 예로 들었죠? toothpaste가 뭐예요? 치약. 그렇죠, 치약. 치약을 squeeze 하죠, 그렇죠? 쥐어짜다. 그렇죠, squeeze 뭐하다? 쥐어짜다. 그럼 squeeze 뭐겠어요? 그렇죠, 쥐어짜다.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모양을 만들다? form. 어떤 모양을 만들다? shape. 네. 쥐어짜다? squeeze. 쥐어짜다? squish. 오케이. 그래서 성취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오케이. 지원아, 이거 집에서 어떻게 공부해? 단어 제시로 놓고, 지금처럼 단어 제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쭉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봐? 말하면서? 이거 카드 뒤집기 전에 이 뒷면에 뭐가 있는지 맞추면 통과하고, 못 맞추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되지. 그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엔 모르면 한 번 더 보고 그냥 뒤집고 그러고 나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건 안 하는구나, 그치? 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렇게는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잘 안 외워지지, 그치? 응?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대로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백.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close sentences죠. 문장 완성하기라고 했어요. 지난 숙제는 뭐 알죠? 오늘은 말하기 시험이네요. 오케이. Close sentences. 오케이. 잠깐만요. 뿅.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줄까?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말을 안 듣는다. 알겠어. 얘도 말을 듣기 싫은가? 그렇죠. 그렇네요. 나쁜 녀석이네. 왜 말을 안 들어? 아이, 귀찮아. 글씨는 보이죠? 네. 오케이. 이번, 지민이부터 해볼까요? Cloud on the one, cloud on the weather to be foggy. 그렇죠. Foggy 였죠. Foggy. 오케이.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만듭니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누구를? The weather. 어떤 상태가 되도록? To be foggy. 그렇죠. 땅 위에 있는 on the ground에 있는 cloud는 날씨가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날씨가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foggy. 다 같이 causes. causes. 오케이. 얘가 코죠, 코. 얘가 코 소리. AU가 무슨 소리 된다고요? 오. 오. cause네요, cause.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cause.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cousin. 네.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They built over the hill. 그렇죠. 오케이.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They built 무엇을? A bridge. 어디다가?
over the river. 그들은 다리를 강 위에 건설했습니다. Built가 무슨 뜻이었더라? 건설하다, 만들다. 원래는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다 했더라? Build라고 그랬죠. Built는 build의 과거요. 와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they built a bridge. They built a bridge. 어디다가? Over the riv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Grass g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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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s. 그렇죠. 잔디가 자라납니다. Grass grows. 높이 자란대, 낮게 자란대. 낮게. 그래서 bon, low. 누구에게? To the ground. 땅에 가까이. 땅 가까이에 라는 뜻이래, 이게. 그렇습니까? 땅 가까이에 low to the ground. 땅 가까이에 low to the ground. 잔디는 땅 가까이에 자라납니다.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뭐라고요?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Fog이는 아니고, 뭐죠? Fog. 그렇죠, fog죠, fog. 왜 fog이가 아니고 fog인가요? 여기에 안개 끼는 구름이다야, 안개는 구름이다야. 안개는. 그렇죠, 안개는 구름이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구름은 cloud는 cloud인데 어디에 있는? Underground, 땅 위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안개는 땅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계속해서 지민이. Bug is a spooky 이렇게 읽으면 되네. Cr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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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reature가 뭐였더라? 그렇죠, 생물이었죠. 됐습니까? 박쥐는 으스스한 생명체입니다. A bat is a spooky creature. 됐습니까? 다시 A bat is a spooky creature. A bat is a spooky crea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My friend and I working. 발 아프겠다. 오케이, 뭐죠? Form이죠, form. Form the new chess club이죠. Form the new chess club. Form the new chess club이 뭐하다? 새로운 체스 클럽을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친구와 나는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왜 열심히 함께 일했대요?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다시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왜?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하여.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Peace. Peace죠. 이것봐, 칩이 가장 무서워하는 칩이죠. 그것도 알고 있어요.
피스가 뭐예요? 조각 부분. 그렇죠. 그러면 the last piece of chicken 하면 뭐죠? The last piece of chicken. 마지막. Chicken 조각. 됐습니까? 누가 먹었어? Who ate? 마지막 치킨 조각. The last piece of chicken. 이라고 했더니 언니가 내가 먹었는데 왜? 그렇잖아. 맞죠? 동생이. 내가 먹었는데 왜? 아, 그러네. 진짜 짜증나. 됐습니까? 진짜 짜증나죠. 누가 먹었어? 마지막 치킨 조각.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마지막 치킨 조각 누가 먹었어?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Chic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오늘 수업 후기는 잘했고요. 다음 시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안 줬죠, 영양풀이.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어너지스 하고 클로즈 센텐시즈는 선생님이 종이를 주죠. 어휘 확장 과제라고 써있습니다. 자, 영양풀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는 수업이죠? 네. 얘는 이렇게 하겠어요. 오케이. 자, 영양풀이에는 보시다시피 단어가 안 써있죠. 하지만 뜻은 써있죠. 그쵸? 근데 뜻은 써있는데 한글로 써있네요. 그쵸?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을 맞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 뜻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오케이. 일단 의미 부분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To make or create. 그렇죠. 다시 to make or create. To make or create. 오케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요런 뜻도 있고 요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게 하나 있으면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단어에 들어갈 녀석의 첫 번째 뜻은 make or create의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예, 얘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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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rrange겠죠. Arrange. Arrang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To work together or arrange. To group together. To group together or arrange. Or arrange.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verb라고 써있죠. Verb. 그럼 얘는 verb는 하다시란 뜻이에요. 영어로 하다시를 verb라고 하고 동사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to make or create, to group together or arrange 예, 뜻을 갖고 있는 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어? 그렇죠. form이죠. 이거. 그러니까 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거나 생성해내다 이 말이죠. 만들거나 생성하다. 자, 이 form 하니까 form에 관련된 이미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A big cloud forms. 그렇죠? 맞습니까? A big cloud가 형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를 폼하고 있어? 쿠키를 폼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도구를, 툴을 폼하고 있죠? 그렇죠? 대장간이죠? 이런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뭐하다? 폼하다 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폼은 make나 create. 여기 빠진 거 있죠? SH로 시작하는 shape. 그렇죠. shape 하고도 같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form이었어. form은 뭐다? to make or create.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group together or arrange. 여러분, arrange의 뭔 뜻인지 모르죠? 네. arrange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붙이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들이 있어요. 오케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Arrange. Arrange. 뭐래요? Arrange. 그래요. 오케이, faced. 여기 폼 보이죠? 네. 그렇죠, 폼 있죠. 오케이.
크리에이트는 없나? 걔는 안 보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녀석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뭘까요? 일단 얘는 한 뜻이네요. 한 뜻이고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D인데요. Objective. objective죠.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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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는 어떤 시예요? 됐습니까? 형용사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읽어 볼. 아,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건 뭐죠? True죠. True.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볼까요? 음? 일단 읽어볼까요? Hard to see through because of al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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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Let's see. Hard to see through. Hard to see through because of fog or cloud. Because of fog or cloud at ground level. At ground level. Okay. Hard to see through because of fog or cloud at ground level. Okay. 자, true가 진실이에요라고 물었는데 진실은 여기 있네. True. 진실된 이란 뜻이죠. 이건 true. 이건 true죠. True. 이건 뭐라고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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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라고요?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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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Through는 무엇을 통과하여 란 뜻이죠. 무엇을 통과하여. 그럼 see through와 뭐 see through? 시야를 통과하다. See through. 뭔가를 통과해서 보다죠. 됐습니다. 오케이. 통과해서 보다. See through. Can you see throug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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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ee through air? Yes, we can see through air because it is transparent. Right? Right? Can you see through window? Can you see through window? Can you see through window? No? No, I can see through window. Because window is made of glass. Can you see through glass? 아, 유리를 통과해서 볼 수가 없어? Yes, we can see through glass because glass is transparent, right? 그렇죠? 투명한 것들을, transparent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See through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투명한 것 우리가 통과, see through 못해요?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안경 뭐로 만들어졌어? Glass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see through 하잖아. 맞습니까? 네. Hey. See through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Hard은 뭐야? Hard. Hurt. 힘들다. 힘든죠. 힘든. 그러면 hard to see through가 뭐야? Hard to see through. 그렇죠. 통해서 보기 힘든 이 말이죠. 통해서 보기 힘든. 맞습니까? Bingo. 맞습니까? 자, 나머지 애들도 가르쳐 줄게요. Because of for 가면 안개 때문에죠. 안개 때문에. 됐습니까? Okay. 통과해서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왜 때문에? Because of a fog or a cloud. 뭐 또는 뭐 때문에? 안개 또는 구름 때문에. 어디에 있는? 땅 높이에 있는. 맞습니까? 땅 높이에 있는. At ground level. 땅 높이에 있는 at ground level. 레벨은 높이 또는 뭐 수준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레벨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 높이에 있는 at ground level. 땅 높이에 있는 구름이나 또는 안개 때문에 통과해서 보기 힘들면 어떤 foggy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 두 개나 맞췄는데? 그니까, 오케이, 포기가 뭐였더라? 안 냈긴. 영어로 뭐였더라?
hard to see through. 맞습니까? 오케이, 통과해서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왜? Because of fog. 안개 때문에 because of fog or a cloud 또는 아, 또는 구름 or a cloud 어디에 있는 at ground level 그렇죠. Fog이 뭐였더라? To make or create. 맞습니까? To group together or arrange.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없네 아직. 여러분 맞춰주셔야죠. 고객센터 왜 이렇게 커? 글씨가 안 보이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녀석입니다. 뭐 이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adverb. adverb. 아까 여러분 verb 봤는데 verb? verb 무슨 시였더라 verb? 하다시였죠, 그렇죠? 하다시. Adverb는 어찌십니까? Adverb 어찌 뭐뭐 하다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Surface였죠. Surface. 선생님 쓰는 컴퓨터 이름도 Surface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시작.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Close to 배웠는데? 뭐뭐에게 가까운 또는 뭐뭐에 가까이. 그럼 close to the ground 안 보여? Close to ground. 그렇죠, 땅 가까이에 또는 땅이나 또는 또 다른 표면. 됐습니까? 땅이나 또는 또 다른 표면에게 가까이 있는 이런 뜻이죠. Fog다. No. Ground나 another surface에 close to 하게 있으면 tree다.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는 바로바로 low. low란 단어 배웠나요 우리가? 네. 그렇죠. 낮게. 됐습니까? 낮게는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그렇죠. close to the ground. 낮은 low. low가 뭐라고? 아그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Very good, very good. 아,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가 바로 뭐다? low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랬어. low 치니까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뭐 위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이 보이죠? 그렇죠? low.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None 이라고 써있죠. None은 이름씨를 None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읽기 힘들만한 거는 얘가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얘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Separated. 오케이, 좋았어요. Separated. 네,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 발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Separated. 그렇죠. Separated 하면 떨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헤어져 있는 이 말이야. Separa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읽기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얘는 hold. Hole.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름씨로 쓰여서 여기는 어젝티브니까 어떤 식으로 여기 이름씨 뜻이 안 나와 있네 이 사전에는. 전체라는 뜻이야. 전체. 알겠습니까? 전체 hole. 전체 hole. 됐습니까? 선생님 hole 구멍 아니에요. 네, 구멍은 H-O-L-E. hole. 전체. 오케이. 좀 비켜줄래?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였다고?
Separated. Separated. Rated. 원래는 rated. 근데 미국 사람들은 T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D처럼 말하면 separated. Separated. 됐습니까? 얘는 뭐였다고? Paul. 그럼 읽어볼까요?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A part of something. A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From the whole. Okay. 이건 뭘까? Something의 part래. 응. 그렇죠. 조각은 조각인데 that is separated. 뭐 되어진? Separated 되어진. 뭐로부터? From the whole. From the whole로부터 separated then something part.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 from the whole. 뭘까요? 뭘까 뭘까?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네.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 from the whole. 뭘까요? 모르겠어요? 배운 것 중에 있을 텐데. 그렇죠. Peace. 뭐요? Part 있잖아. 우리 본문할 때 peace라는 거 배웠죠? 뭐 할 때 우리가 peace가 나왔더라? Tiny pieces of ice. 그렇죠. 맞습니다. 작은 얼음 조각들 할 때 나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iece는 무슨 뜻인데 우리말로? 조각이란 뜻인데 영어로 풀어보면 뭐가 된다? A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맞습니다. 오케이. piece는 뭐였더라? A part of Separated? Separated?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은 바로 뭐다? Peace다. 맞습니까? 오. 왜 저렇게 막 수업 시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오케이. 이번에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Preposition이라고 써있죠. Preposition. Preposition. Pre 앞에란 뜻이야. 앞에. Position 위치. 앞에 놓는 말. 앞제비씨. 됐습니까? 이 녀석은 앞제비씨입니다. 오케이. 얘는 무슨 뜻도 있고 across란 뜻도 있고 above란 뜻도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거 그렇죠. 바로 뭡니까? Over. Over. 자,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란 뜻이에요. 습니까? 무엇 무엇을 가로질러 across 뭐뭐 위에 above 뭐뭐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over 산 너머로 over the mountain 맞습니다. 산 너머로 over the mountain above the mountain across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거 읽어 아 이거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어, floating. floating은 둥실둥실 떠 있는 이란 뜻이에요. 둥실둥실 떠 있는 floating. 둥둥 떠 있는 floating. 그 다음에 near가 뭐였더라? near. 그럼 near the ground 안 뭐예요? 땅 가까이에. 그렇죠. 그럼 읽어볼까요?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다시 A cloud.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Floating near the ground. 너는 뭘 것 같아요? Bingo. Fog. 그렇죠? Fog은 일단 뭐 클라우드죠. 근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인데 뭐 하고 있는? Floating 하고 있죠. 그렇죠? 한 높이 떠 있죠. 그렇죠? 그렇죠. Close to the ground. Near the ground. 너는 뭐다? Fog.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건 뭐래요? Adjective. 무슨 시였더라?
Bingo! 그렇죠. Adjective 어떤 시죠? 읽어볼까요? Strange. Bingo. Strange and scary. Strange 어떤? 이상한. Scary 어떤? 무서운. 무서운. 이상하고 무서우면? 무서우면? 스푸키. 오케이. 여기까지 영영풀이 수업 마쳤습니다. 복습 확인 시험 할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 카드로 학습하면서 얘를 보고 이 뒷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 미리 맞출 수 있으면 되죠. 뒤집기 전에.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